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과 전기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 전기기사님들에게 꼭 알아두면 나의 생명과 동료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 실물을 접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투입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러한 여러 사건, 사고 중에서도 저의 안전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제가 전기 기사로 여러 가지 실무를 해오면서 저의 안전은 제가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동료 안전도 제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전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동료와 의사소통을 잘 해야 안전하고 깔끔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혼자 있을 때 많이 발생되는데요. 혼자 작업 중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발견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사고가 발생되는 순간 즉시 사고를 차단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2인 1조로 매번 짝을 지어서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안전은 제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저의 안전을 제가 지키기 위해 저 또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계측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잘 알고 그 현장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계측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므로써 안전한 전기 계측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측기의 올바른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사고 없고 더욱더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사고로 많이 발생되는 장비 중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후크메터고요. 하나는 매거입니다. 이 후크메터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 또한 처음 전기를 접하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단자는 단자,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전압과 전류는 이걸로 다 찍어봤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압값이 너무 신기했고 좀 재밌었거든요. 단자 다 찍어보고, 배터리 다 찍어보고, 또 전류 다 체크해보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어요. 이 계측기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졌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이 계측기는 지금 AC, DC 600V 이하, 그리고 전류는 1000A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장에 사고 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 혼자 막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고압이라도 한번 찍어봤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있겠어요? 큰일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자기 자신이 측정하고 있는 계측기의 전압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고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압이 단선되거나 트립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계측기가 고장났지 현장에 전압은 흐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옆에 동료가 옆에서 그거를 저지해주고 잡아줘야 되고, 또한 그런 큐피클 안에 고압이 흐르고 있는 전압은 측정하면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꼭 개방된 상태에서 검전기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계측을 할수 있는 건지 꼭 확인하시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찍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는 매거입니다. 매거로 의한 사고는 저는 뭐 당해보진 않았는데, 매거를 측정하면서 실수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부하 이차측을 개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
장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개방된 상태에서 꼭 절연을 체크해 주셔야 장비에 대한 이상도 생기지 않고 부하에 대한 손상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후크메타와 매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꼭 계측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가 어떤 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활선 접근 경보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압 범위에 따라서 경보를 울려주는 장비입니다. 저 또한 하이바에 이거 장착해가지고 그거 시계같이 생긴 활성경보기도 있습니다. 그거를 장착하고 현장에 나가는데요. 활성된 상태에서 삐삐삐 울리면 저도 모르게 경각심을 갖고 또 아 가면 안 되겠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고압을 만지시는 분들은 활성경보기를 꼭 착용하시고 작업을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저의 안전은 제가 지켜야 되고 동료의 안전 또한 제가 지켜줘야 됩니다. 빠른 작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하는 업무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활기찬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